시청자 간다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가지고 또 재밌는 시청자 간다 코너가 될 것 같네요. 자, 우리 달콤밤비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. 신제품이죠. 제타플러스 HG. HG 제타플러스를 또 떡하니 올려주셨죠. 좀 말이 많은 제품이었죠. 네, 아무래도 그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개수가 된 버전을 발매를 재판되고 하곤 했는데, 과연 우리 달콤밤비님은 수정된 녀석을 산 건지 아니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멋들어진 제타플러스. 이 제품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다가 결국 안 했던 제품이긴 한데, 네, 정말 멋지네요. 저도 꼭 가지고 싶습니다. 제타플러스. 그리고 우리 또 달콤밤비님의 또 빌드 스트라이크. 하지만 밑에 이런 말 있네요. 슬프게도 백팩 사라진. 백팩이 사라지다니. 네, 우리 빌드 스트라이크입니다. 빌드 스트라이크.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달콤밤비. 달콤밤비님 몇 개 올리신 거야? 오, 대단하십니다. 제타 건담과 유니콘 3호기, 그리고 건담 엑스마호까지. 아, 네. 개인적으로 이 HG 건담 엑스마호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, 네, 다시 봐도 정말 멋지네요. 네. 이 제타 건담과 이 유니콘 3호기가 정말 멋진데 불구하고, 이 엑스마호가 정말 멋져서 다 묻히는 것 같아요, 좀. 이 아무리 반짝반짝 광이 있어도 이 마호에게 묻히는 것 같네요. 네. 정말 멋진 우리 마호 마호. 여기 또 이런 말 적어놓으셨네요. 유니콘 3호기 미완성. 네. 하지만 엑스마호 있기 때문에 다 커버 쳐줍니다. 자, 이제 계속 가셔서. 와, 또 우리 방송에 또 개수분이 계시군요. 종이 접기로 접지전사가 계시네요. 우리 방송에 니칸 이란 분인데,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, 이거 종이 맞죠? 종이 맞는 것 같은데, 이거 근데 지점터인 줄 알았는데 종이인 것 같은데. 종이로 카데스 만들었어요, LOL. 와, 괴물도 많습니다, 세상에. 쩝니다. 와, 진짜 디테일한 거 보세요. 이 종이로 공면같이, 공면 부분도 뿔도 다 지어난 것 같은데요. 예, 진짜 멋진 분이네요.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. 예, 니카님 수공예로. 오우, 진짜 멋집니다. 저도 LOL을 많이는 안 하지만 한때 카직스를 좀 플레이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카직스가 뭔지는 아는데, 우리 거대한 낫으로 점핑 점핑 하는 게 카직스 아니겠습니까? 널뛰기 하는 카직스. 진짜 널뛰기 해서 저를 뵐 것 같네요. 정말, 정말 멋집니다. 어우, 진짜 쩝니다. 그래서 한 분이 또, 와, 드드드, 뭘로 만드신 거예요? 라고 하시네요. 어우, 대단하신 분. 개수가 많아, 개수가. 그리고 또 앞으로 가셔서, 우리 네이마르님께서, 네이마르 그 브라질 축구선수를 말하라고 싶은 건가? 뭐, 어쨌든. MG 프라머. 아, 역시. MG는 MG입니다. 박력이 크기 때문에 박력이 달라, 아무튼 HG가. 예, 그건 확실히 인정. 아,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그렇고 이제 포징도 정말 멋들어지게 잘 잡으셨네요. 그래서 달려가는 돌진한 듯한, 예, 중세 기사 같은 느낌이 들죠. 예, 정말 멋집니다. 포징 점, 예, 캬, 풀콩이라고 또 시청자분들이 반응해주시네요. 아, 정말 멋집니다. 옛날에 도색한 MG 프라머 유니콘 건담 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설탕덩어리님의 RD 스트라이크 프리덤 화채라고 올리셨죠. 보시면 우리 또 레리꼬 레리꼬 피규어와 함께 또 RD 스프덤을 올리셨죠. 우리 스프덤이 다리를 허차 하고 쩍하니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 멋지네요.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모습이 뭐신지 아시겠습니까? 저희 빌러TV 방송입니다. 에, 그죠? 3위일체네요. 3위일체.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보였네요. 피규어, 건프라, 그리고 저희 빌러스 TV 방송. 아, 이렇게 세 가지 3일째 모든 게 모였습니다. 우리 설탕덩어리님은 장수하실 겁니다. 세 가지를 다 갖추셨기 때문에. 자, 찬조 출연 안나. 에이, 이 뭐냐, 레리코 그 뭐냐, 겨울왕국의 안나죠. 그리고 우리 또 크샤트리아. 점점 우리 빌러스 TV 시청자 간다 코너에 개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. 백두산 호랑이님께서 엘린사 크샤트리아라고 만드셨네요. 보시면 아우, 크샤트리아의 LED가 마구마구 빛납니다. 아, 멋집니다. 제가 아끼는 브라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시네요. 예, 아낄만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정말 멋지네요. 그리고 또 가셔서 이거는 한 분이 또 폭스바겐을 95,000원에 라고 하시는데, 이거에 좀 함정이 있어요. 저도 이거 몇 번 걸려들었는데, 이게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해외 상품이라고 돼 있죠. 회사의 상품이라 돼 있는 게 보통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송료가 좀 세요. 네, 배송료가 세기 때문에 이게 95,000원 돼서 싼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
배송료 붙으면 아마 15만원이거나 아니 뭐 15만원 훨씬 이상 될 겁니다. 예,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 여러분 저희 방송이 계속 요즘 실시간 핫 이슈 가고 있죠. 예,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시간 핫 이슈. 예, 핫 이슈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요즘 핫 이슈 가고 있죠. 제가 또 방송 중에 핫 이슈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꼭 좀 스샷 찍어서 올려달라고 했더니만 우리 또 제이러브님께서 또 이렇게 핫 이슈 스샷을 찍어주셨네요. 요즘 거의 뭐 5일 내내 핫 이슈 가고 있죠. 예, 멋집니다. 멋진 방송. 그리고 우리 또 미스당님의 또 저번에 이어서 또 그 뭐였지? 루시퍼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골판지였나요? 네 그거죠. 그쪽 시리즈죠. 얘네들도 상당히 못들어진 것 같습니다. 예, 마치 그 디아블로의 임페리우스 같네요. 그죠? 뭔가 천사의 기사 같아. 천상의 기사. 아주 멋집니다. 그리고 아킬레스 디드. 저번에 그 보니까 골판지 전기인가? 그 다 사시고 나서 두 개 정도 덜 만드셨는데 요번에 다 만드신 것 같네요. 그래서 또 기사와 같아. 뭔가 좀 더 세련된 맛이 느껴지네요. 그죠? 이 방패는 약간 느낌이 그 윙제로 방패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. 그런 느낌의 아킬레스 디드입니다. 그리고 가셔서 아 또 김영주님이라고 우리 이분이 수전님이었나? 그럴텐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미니 피규어를 또 많이 튜닝을 하시더라고요. 그걸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스파이더맨을 튜닝하셨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피규어에다가 약간 삐뚤빼뚤하긴 해요. 난 처음에 이게 삐뚤빼뚤한지도 몰랐어. 처음에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했는데 이거를 건담 마크로 도색을 하셔가지고 선을 다 그으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보시면 그 스파이더맨,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측면이죠.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측면이고요. 밑으로 쭉 내리세요라고 하시죠. 그 뒷면 이걸 다 그리신 거야 이걸. 쩔어주시죠. 이게 조금 자세히 봐야지 삐뚤빼뚤하지 그냥 언뜻 보면은 되게 잘 그려졌어요. 이게 진짜 난 수전증 있어서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스파이더맨 장인정신이라고 하십니다. 이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앞모습 쩔어주지 않습니까? 눈 보세요. 아 죽입니다 이제 여러분. 그리고 복근까지 예, 죽여줍니다. 요분이 정성이 요번에 진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 그 사진을 아무래도 요 시청자 간다 코너 메인 사진을 올려야겠습니다. 미리 보기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The Amazing Spider-Man 까지 올리셨죠. 마블 코믹스 레고. 아 네, 이렇게 또 멋들어진 로고까지 빵 박아주시고 건담 마크로 재탄생이라고 하시죠. 아 정말 멋집니다. 네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제품 리뷰는 지금까지 시청자 간다 코너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제 또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아프리카 빌드러스 TV 방송국 게시판에 시청자 간다 코너에다가 사진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올려주세요. 이렇게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.